네, 상추들 사나이 이상호 TV 개그맨 이상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 DC 피규어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피규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한 180만 정도 영화의 흥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뭐 그 정도 관객이 들었던 네, 그런 영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 사랑을 해주셨던 그런 캐릭터 바로 할리퀸. 할리퀸 준비했고요. 또 할리퀸과 더불어서 또 굉장한 활약을 해줬던 데드샷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 괜찮아. 어? 자, 여러분들 뭐 제가 사실 뭐 조회수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DC 피규어들만 나오면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마블도 사랑하지만 DC도 너무 사랑하고, 물론 뭐 이거 누가 폭망 캐망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걸출한 캐릭터들을 뭐 이렇게 좀 실사화 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제가 또 구입을 했던 요 두 가지 피규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리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할리퀸, 네, 박스! 네, 할리퀸이 이런 식으로 또 방망이를 아주 이렇게 뒤에 이렇게 들고 있는 뭐 그런 것들. 뭐 여기 보면은 뭐 이런데 뭐 껌 붙었네요. 껌 붙었어. 네, 여기 껌 붙었고, 여기 뭐 박쥐, 여기 베테랑이 조금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네, 꽂혀있네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 배트맨 버전 보면 그것도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어 있잖아요. 예,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할리퀸 이 친구도 뭐 죄수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드레스 버전도 있고, 굉장히 또 버전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원래 오리지널 버전. 와. 그렇죠, 그렇죠. 오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할리퀸. 네. 보여드릴까요? 아, 너무 예쁘죠? 예. 아, 마고로비의 얼굴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고, 약간은 머리가 금색이네요, 그쵸? 예. 그래서, 자, 요런 의상들. 네, 허벅지도 튼실하고요. 요렇게 힐들도 표현을 잘 해줬고, 뒤에도, 어머, 예, 조금 내려라. 어, 그렇지. 요렇게 해서, 이게 뭐 우리나라의 아이돌들이나 뭐 우리 여자 배우들 분들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코스프레를 했었잖아요. 뭐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던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할리퀸, 본명은 할리퀸젤이고요. 원래 정신과 의사였다가 조커를 이제 치료하다가 조커에게 반해서 이제 빌런이 되는 뭐 그런 영화 설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미친 X입니다. 예. 여기도 되게 디테일한 게, 여기 보면은 요런 식으로 어깨에 요렇게 여기 좀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어깨 딱 걸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여기도 뒷부분을 보면 파란색 여기 머리 여기 묶은 부분도 요렇게 살짝 걸쳐서 머리가 거슬리지 않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머리는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요. 아, 화났다 이씨! 우리 유나 홍유나 했던 거 화났다 이씨! 안올라던 몸이 한번 조금 보여드리면, 네. 어우, 많이 굽려지진 않고요. 아니, 올라가나요? 에, 당연히 다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자주이 아닌 천형태의 옷을 입고 있는 피규어들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어머머머. 아니야, 지금 구부리다가 여기 까졌다요, 까졌다. 아씨. 아, 모르고 이게 구부리는 게 아니었는데. 뭐 보여드려야죠. 어쩔 수 없죠. 아, 방금 스타킹이 빵꾸 났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네. 허리는 어떨까요? 허리는 어디 만지니? 어머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서 허리는 뭐 많이 움직이진 않네요. 많이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예, 네, 뻣뻣하지만 돌아가긴 돌아가고요. 네, 고개, 네, 고개도 뭐 잘 이 정도 최대한, 네, 실물처럼 잘 표현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 친구는 하이힐이기 때문에 스탠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스탠드는 똑같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전에 보여드렸던 소사이드 스쿼드, 네, 이런 느낌. 통일감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요런 이제 우리 엉골이라고 하죠. 여기에 문신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팔에도, 네, 요런 식으로 또 문신을 또 해줬네요. 이 할리퀸 너무 뭐 매력적인 캐릭터고, 뭐 소어사이드 스쿼드에서는 뭐 멱살 잡고 하드캐리 했다 뭐 이렇게, 예, 뭐 얘기들을 하잖아요. 루즈가 어떤 게 들어있냐? 아, 그렇죠. 우리 할리퀸의 잠바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요 잠바도 한번 입혀볼까요? 네, 잠바.
아 잠바에 너무 촌스러워. 점퍼, 점퍼로요.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손을 먼저 떼주고요. 요런 손, 오 너무 약해. 손목까지, 어? 어. 아무튼 빨리 옷을 입힌 다음에 이제는 옷도 옷잘 입히는데 내가. 아 얘는 저 거슬리네. 이것도 약간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머리도 많이 넣었다 뺐다 하면은 네 금방 헐렁해질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다시 이렇게 손을 끼워줍니다. 이렇게 옷을 입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뒤에도 딱 맞춰서 그렇죠? 라인이 살아있죠? 자 여기에 이제 조금 네 이거 그죠? 세멘 루즈도 이렇게 들어있고 철근까지 표현했는데 철근은 말랑말랑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아우 여기 매니큐어도 네, 잘 표현을 이렇게 색깔별로 해줬죠. 네, 큐티클 제거도 잘 된 것 같고 이렇게 또 뭘 지을 수 있는 네 이런 거 한 쌍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크게 뭐 잡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한 쌍 그래서 손은 네 쌍이 있고요. 그 외에 아 그렇죠 피규어 아 이거 또 우리 할리퀸의 시그니처 무기죠. 만망이 굿나잇 하는 거 잘 자요 하는 거 요것도 한번 만망이를 이렇게 해서 아 그래 진짜 얼굴이 진짜 너무 잘 나갔어요. 네, 할리퀸 그리고 그 외에도 루즈가 뭐가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아 여자들은 역시 백이죠. 네 이렇게 백 요렇게 Yes, sir. 하는, 여기 팔찌인 것 같아요. 팔찌가 들어있고, 찡박힌 팔찌도, 요렇게 들어있고, 조커를 푸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할리퀸이. 할리퀸에, 요것도, 권총. 아우, 이거 너무 예쁘네요. 요것도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루즈들 두 개 더 들어있습니다. 얘도 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빼서, 얘를, 요렇게, 넣을 수 있게. 요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게. 예쁩니다. 예쁘고요. 또 뭐가 없나 안에 뒤져봤더니 이게 뭐 하나 들었어요. 역시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뒤에 이렇게 배경지가 이렇게 하나가 또 있어줘야 예쁘잖아요. 그쵸? 요거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세워주고 요 돌덩이도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러면 아주 멋진 할리퀸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거 그냥 좀 그건 그렇고 이 장신구로 한번 다 채워볼게요. 푸딩 했으니까 푸딩 어우 이것도 이렇게 한번 채워보고 목이 네. 목을 채워주고요. 팔도 네, 팔찌를 뭐 어마무시하게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머리 많이 거슬려.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조금 네 3위를 하리시키고요. 또 옷 입는 것도 예쁜데 옷을 이렇게 벗고 여기 이제 총집이 있으니까 막 총도 채우고 하면 그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내가 총을 끼울 예정이니까 총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의 손로즈를 끼워주고요. 얘도 채울까요? 이거 백을 원래 몇 썼나? 보이시나요? 이렇게 총집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총알을 여기다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들어갔나요? 그렇게 되면 예, 루즈들을 거의 풀템을 작착한 할리퀸 여기에 끼워줄 것 같아 이거. 우와 불안해. 그리고 여기 머리가 좀 많이 불안합니다. 혹시나 이거 구입을 하실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손도 한번 채워볼까요? 오! 손도 야야야 딱 맞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할리퀸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일단은 뭐 얼굴이 네,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루즈들도 좋고 원래 이게 저기 확장판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확장판에는 그 할리퀸 망치 큰 게 들어있는데 예, 저는 일반판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거 바로 데드샷입니다. 데드샷. 아, 루즈가 많다. 루즈가 많아요. 아, 그렇죠. 어머, 얼굴이 너무 똑같다. 어허,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데드샷. 누구 같아요? 뭐야, 설마 했는데.